지금 12시 넘기 전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그 말씀드린 이제 국민대 상황이랑 뭐 이런 것들은 어제 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어제 들으신 분들은 상황을 다 알 것 같은데, 국민대에서 겸임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 이정호 책임 교수께서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2년에 한 번 1시간 주는 강의고 시간 강사고 겸임을 해도 2년에 한 번이고 1시간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강남신세계랑 이렇게 다 옮길 때 왜 얘기를 안 하셨냐, 그러니까 그건 제 사정이라 자기의 사정이 아니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셔서 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MBA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MBA라기보다는 그분이 용인대 나오셨으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잘못 이게 전달이 된 게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대로 제가 가니까 오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정을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잡은 게 그 수아싸구루, 사와싸구루, 이 스와미지께서 사와싸구루 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영상을 위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너가 사일런스하게 움직이고 언노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험블하게 움직이고 카인들리하고 스마일링하기 때문에, 험블하기 때문에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일런스한 움직임과 언노잉한 움직임이 아닌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신데, 그러면 제가 상을 받으러 간 이유랑은 좀 더 완전히 또 반대인 이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왜 아무도 축하한다고 말을 안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상을 준 이유하고 또 반대네.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원했나 이러면서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게 축하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건 뭐야? 막 이랬는데, 이미 문화센터나 뭐 아슈람 오시는 분들이나 그 지인분들이 워낙 뭐 축하를 넘치도록 이제 받은 거고, 그리고 이미 불러주신 게 저는 축하한 것의 선물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세계 요가의 날 요가 하시는 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왜 안 하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상을 받으러 갔던 주제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일런스하게 움직여, 나는 언노잉하게 명예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사는 걸 중요하다고 여겨 하면서도, 막상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가 앞장서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당신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 서운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내가 나에게 족쇄를 채운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를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뿐 아니라 비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가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오상아는 장자가 또 말씀하신 무의자연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괴로움에 빠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외모는 이래, 내 명예는 이래, 나의 삶의 위치는 이래, 나의 능력은 이 정도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라는 거에 대해서 놓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걸 놓는 사람, 그걸 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상을 주는 거죠. 상을 줄 만큼 인도에서 한국에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네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명예를 찾지 않고 사일런스하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넌 그래도 너를 그렇게 막 앞장세우려고 안 하네 이러고 부르신 건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상 받았다고 축하해 주질 않는 거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혀가 막 말려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몸살인 줄 알았더니 몸살도 아니고, 이럴 때 링거를 맞을 테니까 아슈람 선생님이 링거 맞으면 더 늦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게 그
비행기 압이 어떤 날씨에 어떤 상황에 어떤 컨디션에 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는 거예요. 문정 선생님은 오히려 괜찮으시고 여현정 선생님하고 저는 완전 지금 똑같은 머리가 멍하고 아프고 살갗까지 아프면서 뭔가 혀가 말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나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현주 선생님도 오늘 병원에 가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막 차 탔다가 비행기 탔다 차 탔다 비행기 탔다 이걸 계속 5일인 6일을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날씨에 안 맞는 그 흐름을 탄 사람 3명은 그렇고 그 날씨는 우리 최은정 선생님은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지금 막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다르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둘이 막 아프니까 그 뭐 현정아 이거 사일런스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라고 하셨어.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혀가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현정 선생님은 사일런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가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뭐 10대들부터 20대들 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사진 찍자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선생님하고도 이제 문현주 선생님하고도 언노잉과 사일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문현주 선생님도 선생님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조차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미 아, 내가 좀 더 사일런스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언노잉하게 움직여야 되는구나를 인지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사일런스 한 것처럼 움직인 것처럼 언노잉하게 그러니까 명예를 내세우지 않게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벽을 세우면 정말 진정한 사일런스와 명예를 따라가지 않는 그 겸허함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발전하셨구나 이 선생님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내세웠고 나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정말 빠르고 아주 좋은 발전의 성장의 증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항상 저를 안 내세우려고 해서요. 저는 항상 제가 뒷전에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사일런스하게 움직인다는 건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들이 나누는 그레이드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타인을 더 이렇게 존중해 주고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해 주고 타인에 대해서 더 칭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그 사일런스한 삶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 아, 그래 내 존재 없음에 대해서 이 평화로움을 느끼고 이 평화로움이 정말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명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일런스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기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세운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나를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로 인해 내 삶이 더 발전하는지 후퇴하는지를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누구도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구도 내 존재를 인지하지 않아도 믿는 그대로의 내 삶이 풍요롭고 만족할 때
진정한 사일런스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면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미 완벽하고 온전한데 더 많은 걸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 속에서 나를 내세우고자 하고 내세운 내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늘 앞장서서 제일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잘 점검합니다. 천천히 고요하게 들고 나는 숨과 함께 이 고요함을 그대로 평화로움 속으로 가져가셔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 드디어 개강이 개강은 토요일 날이 개강이네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수업에 뵙고요. 그리고 6천 몇백일 동안을 아예 물도 안 드셨다가 요즘은 물은 드시고 차 정도는 드시는 수아미지가 한국에 오셨다고 인도에서 만나 뵌 분인데 꼭 만나고 싶다 그러셔서 가능하면 근데 수아미지가 워낙 안 드시니까 에너지가 없으셔서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원하시면 아슈람 일요일 특강에 모실까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냥 몇 분만 워낙 에너지가 없으시니까요. 그렇게 브레싱을 워낙 크게 나누시는 분이라 인도에서도 저 받기 전에 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매해 거기에 초대를 또 받으실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좀 이렇게 수행이 아주 잘 되신 그런 스와미지신데 저희 아슈람에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국에 오셨대는데 만약에 이천 아슈람에 오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유튜브로만 조용하게 그리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으로는 전할지 말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좀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까 우선은 수아미지를 먼저 뵈야 될 것 같거든요. 수아미지를 한 7월 중순쯤에 뵈러 갈까 인천에 계시다고 하셔서 뵈러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먼저 컨택을 해보고 그리고 연락을 좀 드린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공지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남 신세계 개강인데 당일까지 아마 수업이 저기 등록이 가능할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수업은 제가 지금 컨디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손발이 막 떨리거든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목요일 날 수업 진행하는 걸 보고
오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돌봐드릴 수 있으면 하고, 오히려 오신 분들이 저를 걱정할 상황이 되면 일요일을 쉬고 그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